그렇죠. Hi. 네. 자다가 깼어요. 아, 제 내일 머리를 좀 쇼컷으로 자를까 하는데, 아, 군대 있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, 아, 다시 한번 밀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. 이건 진짜 길죠, 지금. 어때요? 어떻게 삭발 한번 다시 갈까? 와, 진짜 길다, 이제. 삭발 오케이? 네, 제 생각에도 미는 건 좀. 그래요, 뭐, 저, 머리 아예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, 아니, 뭐, 붙임머리 한번 해볼까요? 아, 자다가 깨가지고. 그,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좀 올리고 그래 봤습니다. 여러분 왜 앉아요? 여러분 왜안 주무시나요? 신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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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바 깎아 먹을까? 깎아? 진짜 큰일이다, 어떡하니? 요새 신바가 엄청 강력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, 진짜 신바를 위해서 사료라고 하죠. 근데 뭐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사료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, 저도 물론 그랬는데, 지금 먹이는 게좀 오랫동안 영양 균형도 좀 맞춰주면서 계속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사료. 멍멍이가 굉장히 뚱뚱하다. 약간 좀 그렇다. 관절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. 산책을 많이 하고, 일단 그런 것보다, 물론 산책도 많이 하면 좋지만, 뚱뚱한 상태에서 산책을 많이 하면 또 무릎이나 슬개골 이런 데 엄청 무리가 간단 말이지. 되게 중요해서, 일단 사료를 좀 한번 바꿔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, 저는 이제 신바 다니는 병원에서 추천을 받았는데, 네, 광고 아니고요. 제돈 주고 샀고, 가격도 막 엄청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.
심바도 제가 앉아서 그런가? 자다가 일어났다가 심바 거기 좀 뜨거운데? 난방 심바 일로와 올라와 올라와 손 줘?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? 아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아까 밤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커피가. 그래서 아니 요새 일어나면 너무 추운 거예요.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을 조금 틀고 자는데 제가 원래 약간 좀 저희 집은 좀 시원하게 살자 약간 그런 주의인데 그 약간 시원함을 넘어서 약간 조금 약간 지금은 약간 냉골이 아닌가 싶어가지고. 근데 왜 이렇게 뿌옇지? 여러분, 저만 뿌연가요? 내일 눈 온다고요? 와, 대박. 오늘도 눈이 좀 오던데? 낮에? 아이, 못생겼으니까 얼굴 좀 가려야 되겠다. 딱 좋다. 어때요, 여러분? 못생긴 얼굴 좀 가리니까 좀 볼만하시죠? 운동을 요새 못하니까 헬스장을 아예 못 가잖아요, 제가. 아니면 집에서 탈수 있는 사이클, 그러니까 바이크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핸드폰 하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. 그래도 등받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좌식 바이크 같은 거 이제 좀 타면서 집에서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도 뭐, 저도 요새 웨이트는 집에서 이게 좀 혼자 하고 있는데, 집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잘 자고, 저도 이제 자보도록 노력할게요. 알았죠? 잘 자고, 코로나 조심하고, 마스크 잘 끼세요.